자, 문제 1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2번은 이제 뇌진설계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봤던 문제. 자,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 건축물 중요도 특 1, 2, 3에 따라서 특이면은 이제 중요도가 특이면 특이죠. 1이면 1이고 2면은 이게 우리가 내진 등급이지. 중요도고. 그렇지? 예. 자, 그래서 내진 등급과 설계대 중요도 개수를 따라 결정을 한다. 맞지? 내진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까지. 3등급은 없지. 중요도 개수는 3등급이 있지만 옳지 않은 거 이제 2번 아마 쉽게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자, 우리가 비정형성, 비틀림에 대한 수직 비정형성, 평면, 수평 비정형성,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비정형성, 수직에 대한 비정형성에 따라 비틀림, 요철, 경막, 뭐 면에 어긋난 비평형, 그다음에 강성비, 뭐 중량비, 기하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V1, H1부터 H6까지, V1부터 V6까지 있었지. 가지고 뭐 50%냐, 80%냐, 70%냐 막 해가지고 20%냐, 면에 어긋나면 뭐10% 이상이다, 뭐막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 그치? 사실 이 3번, 4번에서의 이거를 섞어가지고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출제 위원님들이. 자, 정답은 2번.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자, 문제 13번. 자,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자, 케이블 및 막구조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케이블 구조 와이어죠. 와이어. 와이어는 휘목력 없습니다. 전달 능력 없어요. 오로지 뭐가 있다? 인장 능력밖에 없다. 달아매고 있다. 하중을. 구조물을 들고 있으니까 인장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옳지 않은 것. 뭐 1번 뭐 쉽게 골랐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케이블 구조는 형상은 초기 형상 해석을 하라겠어요. 그치? 초기 형상 해석하고 이제 구조 설계 이제 제대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절단, 재단 한다 그랬지. 얘는 막구조도 마찬가지지. 초기 형상 해석이 먼저야 일단. 그치? 막구조 하게 되면은 막 응력에 따라서 저항하는 구조다. 휨에 대한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랬지? 공기 막 구조는 내부에다가 압력을 줘가지고 압력 차에 의해서 면 내에 강성을 주어 시공하는 그런 구조 형식. 뭐 틀린 말은 아니었고. 정답은 1번. 쉽게 골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14번. 자, 수축 온도 철근. 예. 일방향 슬러브. 일방향 슬러브에서 이제 주구는 있고 이제 부근이 있는데 부근은 이제 하중을 받는 철근이 아니라 이제 온도 응력에 대해서 팽창 신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어떤 철근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축 온도 철근이라 불렀었어. 자, 주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면에서는 3배, 슬랩 두께 3배에 450mm였는데 부근 같은 경우에는 5배에 450mm라 그랬어요. 예, 그거에 따른 철근비도 있었지. 16mm를 초과하냐, 16mm 이하인 철선, 기타 철선 16mm 이하인 뭐 원형 철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0.002 곱하기 F5분의 400뭐 이런 것도 공식 있었잖아. 그치? 철근비도 공식 있었어. 그리고 이 철근비 공식도 반드시 우리는 숙지를 해놔야 되겠어. 거기 제가 적어놨죠? 해설에다가. 그거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렇단 말이지. 자, 옳지 않는 거. 자, 슬래브에서 휨 철근이 일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1A 슬래브지. 1A 슬래브, 이휨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부근 방향이 되겠죠. 부근 방향으로 수축 온도근을 배근한다. 일방향 철근의 슬래브의 수축 온도근 철근비는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수축 온도근에 대한 단면적이다. 이게 철근비다.
철근비. 일방향 슬래브 콘크리트, 일방향 콘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배치되는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은 4배에 450ml. 아, 5배. 죄송합니다. 5배에 450ml다. 틀렸지? 이거는? 너무너무 강조한 사항이에요. 수축 온도근은. 자, 철근 간격. 보호부터 기둥 부재, 뭐벽 부재, 슬라브 부재. 또 뭐가 있었죠? 띠철근 간격. 너무너무 강조한 내용들이야. 이 철근 배근에 대해서는. NG. 틀렸고. 일방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수축 온도 철근은 설계니 한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장착을 해야 되겠지.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15번 문제. 15번. 자, 기초구조에서 이제 유효폭 내 기초철근 배근에 대한 이제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이제 새로 나왔지. 신규 문제고. 이제 건축 기사에서는 이거 유명한 문제죠. 건축 기사에서는. 뭐, 기사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막 기사 시험을 봤다면 이 문제는 막좀 봤을 거야. 뭐, 풀지는 못해도 봤을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 그러니까 일방향에 대한 어떤 그 기초철근이죠. 기초판. 자, 이방향이네요. 지금 여기가. 이방향 직사각형 독립 기초판. 그러니까 이방향이니까 이제 변장비가 이 이하인 뭐 그렇게 되겠죠. 이 이하인 기초판인데 단변 방향. 이 단변 방향이 이방향이겠지. 하고 이방향이 우리가 죽은 방향. 이 장변 방향. 이게 우리가 지금 부근 방향이 될 거란 말이지. 가지고 이 단변 방향의 폭만큼 이 센터에서 단면 방향의 폭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근을 좀 많이 배근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꽉 지금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렇지?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을 조금 촘촘하게 해주고 나머지 구간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 철근을 균등하게 배근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철근에 대한 배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변 방향의 이 폭은 얼마를 볼 것이고 얼마를 볼 것이고 이 폭에 대해서 이 전체 철근 그러니까 주근의 철근량에 대해서 이 유효폭 이 범위만큼 철근 배근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전체 대비 전체 대비 그러니까 일단 이 유효폭을 알아야겠지. 유효폭은 뭐였지? 단변 방향이라 그랬지. 단변의 길이라 그랬어. 그지? 단변의 길이. 그러니까 단변의 길이인 거 아니야? 4m일 거고. 여기가. 그때 철근의 비율, 배근해야 될 비율. 요거는 뭐였지? 감마 S라고 해가지고, 베타 플러스 1, 2. 이랬잖아, 이거. 근데 이때 베타는 단변 대 장변의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변은 4m, 장변은 6m. 그러니까 4분의 6에 1, 2. 요거 통분하면은 4분의 10이 나올 거고, 요거 1분의니까 10분의 2 곱하기 4가 돼가지고 약분해 버리면은 5분의 4가 나올 거란 말이지. 5분의 4. 따라서 단변 방향의 유효폭 내 철근 양은 유효폭에 대한 철근 양은 전체 철근 양에서 얼마야? 전체 철근 양이 15,000, 그지? 15,000 밀리미터 제곱에서 곱하기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배근해라. 아주 간단하지. 이론만 알고 있으면. 산수 문제입니다. 3, 3, 4, 12. 12,000 제곱미터만큼. 그래서 여기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철근량은 12,000이
배근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1500이니까 나머지 300 남잖아요. 3000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00, 여기 1500만큼 균등하게 배치를 해라. 그러면 토탈은 1500이 아니 15000이 딱 되겠죠. 그지? 그래서 정답을 이제 2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리라고는 한 번쯤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게 2번인지 그는 저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지? 새로웠던 문제. 자, 문제 16번. 이거는 그림만 딱 봐도 축하 중 모멘트. 그래서 PM 상관도죠. 자, PM 상관도인데 기둥의 세 장비에 따라서 세 장비에 따라서 파괴 양상을 표현하였다. 가부터 다까지 들어갈 말은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변곡하고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지?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 점을 우리가 균형, 변형, 그러니까 힘과 압축이 공존하고 있는 동시에 파괴되는 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압축이 지배한다, 압축 파괴다. 인장이 지배한다. 인장에 의한 파괴다. 보호가 인장을 받고 있는 거는 세 장비에다 나왔으니까 좌골밖에 없겠지. 좌골. 그래서 2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좌골 파괴. 2점 위로 가게 되면은 압축 파괴지. 압축 파괴. 압축 파괴는 그냥 재료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고.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 나가 여기 지금 이 균형 파괴점 위에 있으니까 가하고 나는 이제 재료가 파괴된다. 가하고 나는 재료가 파괴된다.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지? 재료 파괴, 좌골 파괴, 좌골 파괴, 재료 파괴. 좌골, 좌구, 재료 파괴. 그리고 다는 이제 인장, 좌골에 의한 파괴가 발생한다. 그렇죠? 뭐 이것도 관용도 기출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하라겠지? 여기에는 지금 이제 변형이 철근이 변형이 큰 거지. 이만큼이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 그리고 철근의 변형률 이렇게 철근의 변형이 크다. 여기는 철근의 변형이 작다. 철근 변형이 작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동시에 똑같이 그려야지. 콘크리트 변형률은 똑같고 철근의 변형률이 조그맣다.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립축의 위치가 다르다. 그치? 균형 파괴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시에 파괴된다. 동시에 파괴된다. 그래서 중립축의 위치가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거는 보랑 똑같다 그랬지? 그치? 자, 거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7번. 뭐 이것도 뭐 기출 문제였던 거죠. 자, 강구조 설계할 때 용접, 잡합부. 잡합부에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지금 필린 용접, 유효 면적, 유효 길이, 최소 길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효 길이, 플러그 용접, 슬럿 용접, 유효 길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필린 용접, 유효 면적. 일단 유효 면적을 알려면은 유효 길이를 알아야 되고 유효 길이를 이 유효 면적은 목 두께와 유효 길이와의 곱이지. 그럼 목 두께도 알아야 되겠지. 목 두께는 필리 치수의 0.7배라겠고 유효 면적은 전 용접 길이에다가 전체 용접 길이에다가 전체 용접 길이에다가 ln
마이너스 퀼리 치수의 두 배를 공제하라 그랬지. 여기에다가 인양 강도를 곱해줘. 필린 용접에 대한 계수값을 곱해줘. 하게 되면은 공칭 강도가 나온다 그랬고, 그렇지? 자, 그랬으니까 자 일단 유효 길이부터. 유효 길이는 필린 용접 길이에서 용접 치수의 두 배를 공제한 거, 그렇지?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에다가 유효 목적계를 곱한 거, 그렇죠? 자, 플러그 용접과 슬롯 용접 유효 길이는 목적계 중심을 잇는 용접 중심선의 길이다. 자, 플러그 용접은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하부 부재에다가 이렇게 용접을 씌우는 거고, 이제 슬롯 용접 같은 경우에는 쭉 있으면은 부재가 두 개로 붙였을 때 이렇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쭉 채우는 거죠. 이럴 때, 특히 이럴 때 여기를 딱 섹션을 딱 잘랐고 보면은, 잘라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부재가 끊어졌겠지. 위에 부재는 아래 부재는 연결됐을 거고, 그리고 용접이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목두께가 이거지. 목두께 전체 길이 다 보니까 목두께의 중심을 잇는다. 그래갖고 그 길이를 우리가 유효 용접 길이로 본다. 같은 말이지. 오케이. 자, 강도 기반을 했을 때 설계되는 용접 필리 용접의 최소 길이 L 미니멈은 용접 치수의 4배다 이상으로 본다. 그렇지? 3배 이상. 네, 이거 틀렸죠. 또 이거 말고도 그 강도 기반을 했을 때 용접 길이는 4분의 1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용접 사이즈는 용접 길이의 4분의 1이야. 용접 사이즈는 용접 길이의 4분의 1이야. 야, 이게 넘어가면은 4분의 1 이하잖아. 그치?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4분의 1, 4.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이 문제도 이제 새로 나온 문제긴 한데, 어디 있습니까? 18번. 이 문제도 지금 새로 나온 문제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강제의 특성에 따른 거. 온도 변화에 의하여 강제의 특성에 따른 거. 가하다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강제가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겠지.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 몸이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다 똑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 몸이 움츠러들어요. 여름 되면 사람 몸이 풀어지니까 쭉 늘어지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좀 여유롭죠. 천천히 움직이고. 왜? 너무 더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빠릇빠릇합니다. 왜? 사계절이 분명하잖아. 그렇지? 추울 때는. 그러다 보니까 추울 때는 좀 움츠러들고, 더울 때는 조금 늘어지고,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을 하겠지, 그지?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딱딱이 얼었어. 그런데 얼었는데,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 말고, 예를 들어, 뭘 하나 비교할까요? 가래떡? 가래떡, 철근하고 비슷하니까. 가래떡을 얼려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손으로 쫙 잘라봐, 수두로. 그러면 어떻게 톡 잘라져 버려, 그렇지? 근데 가래떡을 지금 상온 상태야. 잘라봐, 그만 이게 잘라져, 그냥 휘어 버리죠 이렇게, 그렇지? 휜다, 연성. 잘라진다,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강제가 이래요. 강제의 인장 강도, 강제의 온도, 외기 온도. 우리가 보통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시간에 따라서 막 400도, 500도, 600도, 700도, 1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약간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제 인장 강도가 최대인 점은 약 250도씩 상대. 이 인장 강도가 50%로 뚝 떨어져요. 그게 한 500도 정도 돼. 500도에서 600도 정도. 1000도까지가 이제 온도가 돼버리면은 인장 강도는 거의 없다고 보여. 0입니다. 0. 근데 온도가 이제 거꾸로 이제 영하 70도다.
쭉 떨어지겠지, 이게. 인장 강도는 없어. 물론 강도는 있겠지. 인장 강도는 있겠는데, 인장 강도보다는 약간 강제의 성질, 취성이냐, 연성이냐, 요걸 판단하는 거지. 취성이냐, 연성이냐. 응? 강제가 70도로 가게 되면은 샤르피의 우리 샤르피 아저씨 알지? ABC 등급, 그지? 샤르피의 충격 에너지 능력 거의 0입니다. 충격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 샤르피 우리 강제 그 물성 할때 A단계, B단계, C단계 있었죠. C단계로 가게 되면 연성적이고 A단계로 가면 갈수록 추상적이다. 뭐 이런 말들 했었을 거야. 그치? 얘는 그래도 샤르피 충격 에너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냥 톡 잘라버리면 잘라져 버리는 상당히 취성적인 취성적인 자 여기까지 골라놓고 자 이제 인장 강도냐 연신율이냐 요거지. 근데 취성이라는 거는 어때? 인장 강도랑 연신율이란 거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연신율이란 거는 500ml의 시료를 갖고 와가지고 타겟을 딱 설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A점, B점 요거 양쪽으로 땡깁니다. 땡기면 얘는 가늘어지면서 늘어지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A점, B점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겠지. A-B-'. 자, 그래가지고 이 길이 대비 이 길이 1번, 이 길이가 2번, 1번 대비 2번에 대한 B 이렇게 하고 연신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신율은 잘 늘어지는 성질이야. 하지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취성 파괴가 발생하게 되면은 연신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깨지지 않는데 조금만 늘어나도 쏙 깨져버릴 거야. 그치? 그래서 연신율이 상당히 감소한다. 사람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철근도 강제들도 추워지면 움츠러들어. 그치? 움츠러드는데 그때 이제 단면 수축률.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이니까. 그때도 완전히 감소하더라. 샤르페 충격 에너지 능력이 가면 갈수록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치? 그만큼 단면 수축률도 커지는 거고 연신율도 작아지고 작아지고 극소로 된다. 극소. 그리고 급격히 감소하여 하니까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강제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정답을 4번을 고르셔야 되는데 강제가 좋은 일 때는요, 오히려 인장 강도는 더 늘어납니다. 조금. 살이 늘어납니다. 자, 19번. 자, 광구조 설계된 용어 설명입니다. 자, 주어는 자유 돌출판, 자, 스케일러, 블록 전단 파단, 인장력 작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유 돌출판, 이거였지? H형강에서 여기는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여기는 자유도 아니고 구속이 돼 있지. 그지? 자, 이럴 때한 면이 자유도 아니고 한 면이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 요걸 우리가 플랜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자유 돌출판이다. 그리고 뭐 비구속 요소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플랜지에 의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구속판 요소다. 뭐 그런 말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라고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양면이 지지되었다. 지지된 판이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플랜지고 대표적인 게 외부였지. 외부.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자, 압축력이라든지 전단력에서 이거는 휜 모멘트에 대해서 모멘트에 대해서 자, 이 정도만 공부하고 문제 보면은 아, 돌출판 하중의 방향, 하중의 방향이 이 방향이지. 하중의 방향과 직각으로 돼 있네. 평행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양면이 직각판 요소. 양면, 이면과 이면이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면과 이면을 보게 되면 양면이 플랜지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대 아니지. 압축을 받는 아니지. 그치?
예, 그래서 자유돌 출판 일단 틀렸죠, 정의가. 요거는 지금 완전히 그 구속판 요소를 설명해 놓은 거죠. 외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고. 자, 스케일러. 스케일러업이란 거. 자, 우리가 용접을 할 건데 이렇게 T형의 용접을 할 거야. 왜 그래? 자, 스케일러. 스케일러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보호는 플랜지가 있고 여기는 플랜지고 예, 가운데는 외부죠. 여기도 지금 플랜지 여기가 외부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딱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H형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용접이 될 거야.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용접이 될 거야. 용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용접이 이 부분 용접이 되고 이 부분 용접이 될 거고 이 부분 용접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용접선이 어떻게 되겠어? 교차가 됩니다. 요렇게 교차.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위 여기에는 모재의 국부적인 변형이 생기는 거지. 왜? 용접열에 의해서. 그치? 열을 가게 되면은 늘어졌다가 갑자기 수축하게 되면은 수축하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따버리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버리자. 가지고 용접이 여기까지. 용접이 이렇게. 이 부분의 용접. 이 부분에 대한 용접. 이 부분에 대한 용접. 그리고 용접선이 끝나버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용접열에 의한 용접 변형, 모재 용접 변형이 결함이 방지가 되겠더라. 이게 스켈럽이었지. 스켈럽의 반지름 35mm. 여기에 끝단 이 접하는 부분의 반지름은 10mm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참고로 알아놓으라고 했지. 35mm, 10mm. 자, 용접선의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서 하게 되면 딱 나와버려야 되지. 뭐지? 요것은 엔드탭. 엔드탭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엔드탭이. 자, 엔드탭. 자, 엔드탭. 맞댄 용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용접을 쫙 할 건데, 이렇게. 용접을 할 건데, 항상 이 끝단부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연장을 해버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용접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밑에다가 배면에 대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백스트립, 뒷땜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엔드탭. 그래서 엔드탭, 뒷땜제, 스케일러. 이 세 가지는 용접의 결함 방지 대책으로 꼭 알고 계시라겠지. 그죠? 자, 이겁니다.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보조판이라니까 이게 엔드탭이죠. 이게 틀렸지? 자, 블록 전단파단. 이거 뭐 유명하지. 인장 어디 인장지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자, 블록 전단파단. 인장지에서 인장재를 이제 가세 플레이트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앵글을 이렇게 시공을 해놨답니다. 앵글을 기역형강을 가지고 볼트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쪼놓고 여기서 이제 인장력 피가 작용하니까 얘가 쑥 빠지겠죠. 항상 빠질 때 단면의 결손 부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존치되어 있고 이 부분만 쏙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이게 쏙 나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흰과 나란한 파계면, 이 파계면, 흰과 직각인 파계면, 얘는 이렇게 인장력에 의해서 인장파단이 발생할 것 같고, 얘는 땡기니까 안 가려는 전단파단이 작용해. 그래서 평이 흰과 나란하다. 전단파단. 그치? 흰과
힘의 직각이다. 이걸 나란한다보다는 평행이라고 할까요? 평행이다. 평행적으로 이제 깨진다. 직각으로 나간다. 이거 인장파단이지. 그래가지고 블록 전단 강도는 전단과 인장 강도의 합이라 그러지. 그지? 그리고 인장재 설계할 때 이거 말고도 뭐였지? 항곡 강도에다 뭘 곱하겠죠? 총 단면을 곱하겠어. 그치? 그리고 유효 순단면에다가 파단이니까 파단에 대한 인장 강도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장재 공칭 강도, 강도 감소 개수 0.90, 강도 감소 개수 0.75.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겠어요. 그래서 인장재에서는 요거, 요거, 요거 중에 가장 최소값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자, 블록 전단 파단은 접합부에서, 접합부죠? 그지? 접합부고, 한쪽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인장 파단, 한쪽 방향으로는 전단 파단, 한쪽 방향은 인장 파단, 다른 방향으로는 전단 파단, 전단 항복, 뭐, 발생하는 한계 상태. 뭐, 틀린 말 없습니다. 자, 인장 역작용. 자, 이게 우리 이번에 이게 또 새로 나왔어요. 이 말이. 일단 3번은 일단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인장 역작용. 하중점과 볼트 접합된 부재 발력 사이에서 지렛대와 역할 같은 거동에 의해서 볼트가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되는 현상이다 했는데, 지금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뢰 작용입니다. 지뢰 작용 가지고 프레임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지뢰 작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나왔으니까 개념 말고 넘어갑시다. 자, 이 지뢰 작용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부재가 있었습니다. 뭐 플랜지든 뭐 외부든 있었는데, 이게 T자 형태로 부재를 지금 볼트로 체결해놨어. 볼트로 이렇게 체결해놨어. 이렇게 체결해놓고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있었어. 여기서 반대되는 힘이 있겠지. 그때 우리가 이게 인장 접합에서 지금 해당되니까 이걸 지금 텐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텐션 두 개가 작용하니까 여기는 ET가 작용하겠지. 텐션 ET가, 그렇지? 근데 이게 작용하다 보면은 여기에 지뢰의 원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리려는 힘이 작용해요. 이게 우리가 지뢰 작용에 의한 힘이거든. 근데 이 부재가 안전하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PR이 작용해. 이 부재가 안정하려면은 이 텐션의 힘에다가 이것도 같이 더해줘야 되잖아. 이거 플러스? 이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래 당초에는 이 빨간색의 힘만, 인장력만 있었는데 이 지뢰작용에 의해서 이 추가되는 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장 응력이. 그러니까 얘가 안 버틸려면은, 얘가 파당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추가되는 인장 응력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줘야 되겠지. 이것도 검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장 강도, 볼트가 갖고 있는 인장 강도에 추가로 인장 강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장에 의한 증폭작용이다 그럽니다. 자, 하중점과 볼트.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에 하중점이 있었을 거고 볼트가 잡혀야 되지. 이거에 발력 사이에서, 이 발력 사이에서 지렛대 잡아당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시소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기를 잡고 여기서 하중을 꽉 누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확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거꾸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물건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얘를 이제 내리려고 얘를 확 들어 올리니까 얘가 쑥 내려가겠지.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이 내려가는 힘은 여기에서 뭔가를 지금 올리니까 버텨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버텨줘야 돼. 버텨야 돼. 요게 만약에 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치? 이게 우리가 볼트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땡기는 이 내리는 힘이 우리가 지뢰작용에 의한 추가 인장 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힘은 요인과 요임을 합친 힘이 작용해줘야지 얘가 지렛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그치? 이 원리가 이건가? 복잡하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자, 지뢰작용은 이거다. 그러면 인장 역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지뢰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인장 역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트러스가 있지. 이런 트러스가 있고. 이런 트러스가 있었어요. 여기가 받치고 있겠고. 하중이 이렇게 PPP로 지금 떨어졌답니다. 피로 떨어졌을 때, 어차피 이 상현재는 압축일 거고, 하현재는 인장일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압축이고, 이거 인장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경사재. 경사재가 압축이냐, 인장이냐. 요거. 자, 요게 인장이다. 요게 압축이다. 인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프레트레스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하우트라스라고 했고. 기억나요, 혹시?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인장 가세가 있으면은 프레트러스, 압축 가세가 있으면 하우트라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때 이 프레트러스와 같이 인장력이 작용, 이 대각부재가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인장력 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장력 작용 다음 페이지 보면 전개가 나오지? 한번 봐봐요. 프레트러스와 같이 유사하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전단력이 작용할 때, 피가 하중이 작용할 때, 외부의 대각 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 보강지의 압축력이 발생해. 얘는 인장력이 대응하고 얘는 압축력이 작용하겠지.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인장력 작용이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거두개 외웠죠? 지렛대 작용, 인장 역작용. 새로운 두 가지 용어를 숙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온 문제였어요. 신규 문제고, 이거는 10월에 지금 신설된 조항이야. 신설됐습니다, 이게 조항이. 기존의 KDS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가 하나 나왔지. 제가 이번 시험 볼 때, 특강을 통해서 우리 풍화 중에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풍화 중에 안 나오고 이게 나와버렸어. 너무 배신감 느낍니다.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풍화 중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방직에서는 풍화 중꼭 강조 들 테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라고. 자, 이거야. 자, 기초구조 설계 기준에서 깊은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예, GL. 깊은 기초니까 말뚝이 있을 게 있었을까, 이렇게. 말뚝은 빼버릴까요? 말뚝 기초가 됐을 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있었을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 외벽. 이 외벽. 그 다음에, 바닥. 바닥이란 거는 층간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제일 밑바닥이 될 수도 있겠지. 이 바닥에 대한 이제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자, 지하 외벽 구조. 자, 외벽. 지상층 구조의 횡력. 여기에서 풍화 중에 작용하게 되면은
횡령이 작용하겠지. 이렇게 변환을 할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해서 저항도 하고 지하 외벽에 직접 작용하는 토압 그치? 토압 PA가 되겠지? 주동 토압. 근데 토압만 작용하냐? 그건 아니야. 지하 수위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핏 수압 워터의 압력도 작용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추가로 하중에 더 작용하겠지. 이게 수압이잖아, 수압. 그래서 총 요만큼의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야 되겠습니다. 그치? 고려한다. 자, 지하 연속법 경법. 이제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슬러리 월 공법은 어떤 거냐? 일단 원리부터 알아야 돼. 땅을 이렇게 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흙막이 벽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흙막이 벽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시공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바닥에 기초를 칠 거고 이제 구조물을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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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 흙막이 벽, 이 흙막이 벽을 이 벽을 RC로 할 거야. RC 슬러리 월로. 얘는 어떻게 파냐면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우리 사이트야. 지하 탑파기라 공간입니다. 이렇게 흙막이 벽이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흙막이 벽이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00m야. 이게 100m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벽체 벽식에 대의한 슬러리 볼을 시공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보통 한 8m 정도 되거든요, 스판이. 예. 깊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깊이는 뭐 랜덤이니까 VAR 뭐 변환치수니까 100m인데 여기다가 한 판 이렇게 P1, 패널 2, 패널 3, 다시 돌아와서 패널 4, 패널 5 이렇게 시공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되겠지? 지하 연속벽이 이렇게 하나 시공이 돼. P1이, P2가 시공이 돼.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오버커팅을 해가지고 조인트 때문에 오버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P3를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러리 월 공법이에요. 주열식에 대한 아니, 주벽식에 대한 슬러리 월 공법. 여기에는 철근 벽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야. 상당히 수밀성, 지수성, 내구성, 뭐 토압에 대한 저항성 상당히 좋아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시공할 건데 얘 봐봐. 이런 게 슬러리 월 공법인데 지하 외벽의 용구 벽체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구조체 사용하는 경우, 수직 지하 연속벽의 수직 시공 이윤부 어디야? 이 부분이야. 수직 시공 이윤부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어딘가 지금 이윤부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토압이란 게 이렇게 작용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 주동토압이 작용할 건데 지금 조인트가 있었을 거야, 그지? 벽을 하나 씌우고 하나 시공하고 또 하나 시공하고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니까 하나 시공하는데 이게 조인트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흙막이 그 토압이 이쪽으로 밀 거고, 그지? 밀 거고 여기에서는 버틸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건 결국엔 전단력이야, 그렇지? 전단력, 그렇지?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음부인데 여기가 지금 토사의 접합면이고 여기가 지금 지하 탑파기 면이야. 그러면은 토사는 토압에 의해서 횡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버팀대를 대가지고 또는 뭐 구조물을 시공을 해가지고 버틸 거고. 그러면은 요인과 요인물을 보게 되면은 전단력이잖아. 전단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인트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전당 강도를 확보해라 이거야 지금. 전당 강성을 만족해야 된다. 당연한 말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자, 1층을 포함한 지하층 바닥 구조. 아, 그림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1층을 포함한 지하층 바닥 구조. 자, 구조물이. 한쪽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구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건 뭐 지하 5층 B5 뭐 B4 3 2 1 여기 1층이야. 이래프 하고 GL이 여기에 딱 있었어. 이렇게 GL이 자 있었을 때자 봐봐. 1층을 포함한 지하층 바닥 구조. 지금 이런 것들이지.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지하층에 대한 바닥 구조지. 지하층 바닥 구조인데 이 구조는 이 연지가중, 축하중에 의한 연지가중 영향 고려해야겠지 당연히, 그렇지? 예. 슬라브는 뭐죠? 슬라브는 등분포,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이 하중을 등분포 하중을 받아가지고 보로 연결해 줘. 보는 기둥으로 연결해 주고 기둥은 기초로 연결해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예. 상부 하중, 수직 하중에 대한 그런 것들 검토해야 되겠죠. 지상층 구조의 횡력의 영향. 아까 그랬잖아. 수평력에 이제 지상층 구조가 있을 거면 수평력 작용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수평력 작용하니까 얘가 구조체가 이렇게 변이를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응? 그거에 대한 것도. 지하 외벽에 작용하는 횡토압. 이게 여기서 밀 거란 말이지. 토압이 이런 식으로. 주동 토압이. 이거 횡토압. 물도 있어. 아까 물도 있다 했잖아. 물이 여기에 있으면 이만큼의 또 부력에 의한 또 수압이 또 작용할 거고. 그치? 이거 다 검토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횡력에 대해서 얘가 경막이 받아주는 거지. 경막이. 이렇게. 아까 그랬지? 이게 뭐였죠? 횡력에 대해서 이 길이 방향으로 받아준다. 길이 방향으로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면내 강성이겠지. 면내 강성. 수직으로 받아주는 거 우리가 면외 강성이라 그랬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면내 강성을 확보해라, 면내 압축력도 고려해라 얘기는 해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렇지? 횡토압이니까 기둥을 세워 있는 기둥을 눕혔어요. 눕히고 똑같이 압축력을 작용한 거야. 그게 좀 넓은 판일 뿐이야, 슬라브가. 자, 지반에 접한 바닥 구조. 이제 이거겠지. 기초 구조, 이거. 자, 지반에 접한 바닥 구조. 이 부분이겠지. 지반에 접한 바닥 구조. 뭐, 기초가 되겠지. 자, 이거는 지하 외벽으로부터의 면외 하중. 자, 바닥 구조의 직각이니까 이거는 면외게 됐네. 그치? 지반으로부터의 상향의 수압 또는 토압. 뭐 수압도 있을 거고, 그치? 이거에 대한 면, 지하 외벽으로부터에 대한 면 내하중과 토압에 의한 면 외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게 좀 틀렸네요, 4번이. 자, 다시 지반에 접한 바닥 구조는 외벽으로부터 지하 외벽으로부터 받는 면 내하중과 지반으로 받은 상향 수압 토압에 의한 면 외하중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KDS 사 하나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번의 정답인데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이 찾기가 답안 정답 찾는 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조적 구조, 내 목구조 그리고 이거 기초 구조 이세 문제 일반 구조에서 이세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득점을 하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이번 시험
한번 긍정적으로 좀 이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세 문제를 이제 아마 제껴놓고, 나머지 14문제, 16문제 또는 15문제, 그 문제만 잘 득점을 했다 하면 아마 이번에 70점 정도는 충분히 득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23년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시험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발표가 언제입니까? 17일 발표입니까? 예. 17일 발표 때 제발 좀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지방직 시험 볼 때는 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지방직 떨어지면 국가직 가면 되지 뭐, 이런 뭐좀 편한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좀 합격을 좀 제가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할수 있겠지? 합격? 못해요?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합격을 기원해드리고,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